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재미난 것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비글본 블랙이라는 건데요. 비글본 블랙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아지인 이제 비글이라는 강아지와 뼈라는 본이 합쳐서 이제 소위 이제 개뼈다구라는 이런 재미난 별명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바로 이 비글본 블랙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글본 블랙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비글본 블랙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와 마찬가지로 센서와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비글본 블랙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원래 옛날에는 주로 윈도우만 사용하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맥북이나 이제 맥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컴퓨터 종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분을 하실 때 윈도우 컴퓨터, 그리고 맥 컴퓨터, 그리고 또 이제 또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리눅스 컴퓨터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도 바로 이제 리눅스 컴퓨터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를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바로 비글본 블랙이 이런 소형 리눅스 컴퓨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제 일반 윈도우나 맥처럼 얘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비글본 블랙이라는 건데요. 여기 비글본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생긴 게 거의 한 명암 사이즈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핀들도 대충 딱 보시면은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아두이노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핀을 연결해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보다는 얘가 좀더 이제 앞서 이제 리눅스 컴퓨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가까운 곳을 편하게 갈수 있는 자전거와 같다면은 얘는 좀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는 자동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HDMI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모니터에다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USB 케이블을 꽂는 데가 있어가지고 USB를 꽂아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하시고 또 여기다가 인터넷 랜선을 연결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걸 바로 이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여기 좀더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 USB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셔가지고 얘를 우리가 컴퓨터에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 이제 아두이노랑 상당히 닮아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두인 이런 비글본 블랙을 어떻게 이제 얘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좀더 살펴보고 이거를 이제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글본 블랙을 자동차로 비유를 했는데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했었을 때 핀이 한 13개인가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연결을 하면은 아두이노가 이제 그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한 센서나 액추에이터도 연결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실드를 확장하면 더 많은 걸할수 있긴 하지만은, 이런 비글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무척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바로 이제 이런 거미 로봇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비글본 블랙으로 만든 로봇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글본 블랙을 이용해서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픈 아롭이라고 해가지고 비글본 블랙을 이용해가지고 수중 탐사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사용했던 게 이제 아두이노 우노인데 아두이노 우노 말고도 아두이노에서 이제 성능이 좀 좋아진 거 아두이노 메가라는 게 있는데
이 아두이노 메가를 비그본 블랙에 연결해가지고 비그본 블랙이 아두이노 메가를 제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오픈 아로비 이 수중 탐사 로봇이에요. 바로 이제 이 비그본 블랙에다가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비그본 블랙이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울 때 C++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비그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고 해서 노드.js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노드.js라는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인터넷 페이지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회사의 서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Node.js는 바로 그런 서버에서 활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홈페이지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도 바로 비그본 블랙으로 만든 건데요. 얘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그본 블랙으로 만든 맥주 제조기인데 이것을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맥주 제조기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가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맥주 제조기의 온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맥주 제조기의 온도를 줄인다던가 맥주 제조기의 온도를 높인다던가 속도를 제어를 한다던가 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그본 블랙을 배우시면은 인터넷과 연결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제어하는 것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우셨을 때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아두이노가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아두이노 실드를 아두이노 위에다가 쌓으면은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비글본 블랙도 이와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비글본 블랙 케이프라고 돼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 LCD 같은 거를 위에다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더나 오디오 장치 같은 것도 이와 같이 비글본 위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그본 블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비그본 블랙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그본 블랉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맥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드라이버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자기 운영체제랑 자기 그 컴퓨터 사양에 맞는 거를 딱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비그본 블랙을 여기서 이제 항상 실내 설치를 해주시고 비그본 블랙을 연결할 때 필요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비그본 블랙을 컴퓨터에 연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다른 작은 USB 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얘도 리눅스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두이노처럼 연결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결하면은 여기 전원이 들어오면서 얘 컴퓨터가 이제 부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장치 드라이버 이제 설치한다고 표시가 되죠. 이제 설치가 다 되고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이렇게 자동 실행으로 해가지고 비글본 블랙이 이제 USB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스타트 HTML 문서가 있어요. 이거를 옮기셔서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문서가 이제 표시되는데 이제 비그본 블랙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컴퓨터가 켜질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한 30초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지금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여기 표시된 대로 192.168.7.2로 이제 이동을 해주세요. 192.168.7.2. 이래서 그러면은 뭔가 페이지가 하나가 뜨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 설명을 할때 얘가 이제 Node.js고 Node.js는 서버를 제어하는 언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페이지는 바로 이 BigLeBigQuery 지금 돌리고 있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2.168.7.2라고 입력하시면은 이 BigLeBigQuery 돌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홈페이지가 뜨면은 BigLeBigQuery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면은 이런 지금 이런 예제 같은 것도 바로 이제 실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런 에디터로 설명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문서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BigLeBigQuery의 각 부품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BigLeBigQuery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 핀들이 한 6개 있고, 디지털 핀이 한 14개, 13개 정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데다가 연결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핀이 여기 이제 헤더라고 하죠. 8번 헤더, 9번 헤더 해가지고 여기 한 헤더에 46개 핀이 있어서 곱하기 2에서 핀이 92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디지털이고 어떤 게 아날로그인지 알 수가,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인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핀으로 쓸수 있는 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디지털 핀으로 쓸수 있다는 걸 표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두이노에서 PWM이라고 하죠. 아날로그 출력 사용했던 핀들, 여기서 바로 이제 이 PWM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노란색으로 여기 핀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D가 붙었는데 GND, 그리고 3.3V, 5V 이렇게 VCC랑 그라운드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UART나 I2C, SPI 같은 경우에도 좀더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거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자세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는 건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기본 LED를 깜빡인 것처럼 BigLeBigQuery의 기본 LED를 한번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웹 브라우저에서 192.168.7.2라고 입력하셨잖아요. 여기서 7.2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3000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무언가 이제 특이한 게 표시가 될 거예요. 바로 이제 클라우드 9 ID라고 해가지고 이 BigLeBigQuery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에디터예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라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할때 컴퓨터에다가 아두이노 ID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아두이노를 제어를 했지만, 이 BigLeBigQuery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에디터를 실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BigLeBigQuery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 만든 다음에
비구블랙의 기본 LED를 한번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그본블랙이 이제 기본 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LED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저 LED라고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여기 가장 위에부터 이제 번호가 이제 0으로 시작하는데 유저 LED 0, 1, 2, 3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금 기본 LED 제어를 할 것은 바로 맨 밑에 있는 유저 LED 3번을 깜빡이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드는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잘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B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면은 일단 임의로 저장을 하시고요.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살펴보시면은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사용할 때뭐 임폴트라는 거를 쓰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임폴트나 이런 게 아니라 리콰이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불러와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리콰이어 하고서 본 스크립트를 항상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B라는 변수는 바로 이제 이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해당 제어를 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C에서 int라는 거, 뭐 float라는 거, 뭐 character라는 거 변수를 다양하게 입력을 하셨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bar라고 적어 놓으시고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나중에 숫자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글자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명령어들도 이제 아두이노랑 이제 유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b.pinMode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제 USR3 유저 LED 3번에 출력 모드를 설정하겠다. 디지털 라이트 하이 해가지고 유저 3번에 전압을 하이로 설정하겠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런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간혹 가다가 그냥 비그본블랙을 켜놓으시면은 run in debug 모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코드는 제대로 짜져 있는데 실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서 이걸 해제해 주신 다음에 run을 눌러주시면은 run을 입력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유저 3번이 켜져 있죠. 근데 다시 이제 여기서 제가 b.high가 아니라 b.low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런을 하면은 이제 기다리면은 3번이 꺼지죠. 이와 같이 이제 C++이냐 자바스크립트냐 이런 언어 간에 이제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은 그 외에 명령어 관련된 것은 기존의 아두이노처럼 거의 유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좀 다른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배워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비그본블랙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비그본블랙을 잘 쓰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두이노로 못했던 것들을 더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좀더 고급으로 나가면 로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웹서버와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재미난 것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와 관련된 걸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비그본 블랙을 이용해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고 인터넷과 연동되는 것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